안녕하세요, 블록도사 꾸삐입니다. 오늘은 7월 신제품 크로커다일 기차 레고 모형을 들고 왔어요. 이 제품은 7월 1일 출시가 되고 전국 레고 스토어나 온라인 공식 레고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상자는 밝은 톤이 아닌 어두운 톤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밝고 화사한 이미지였는데 올해부터 새롭게 나오는 성인용 레고엔 모두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18세 이용가라고 적혀 있어요. 사실 레고 박스 앞에 써진 나이 제한을 알리는 숫자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설명서만 있다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 어떤 레고든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왼쪽 위에는 크로커다일 기차를 위한 로고가 보이며 완성됐을 때의 모습이 커다랗게 들어가 있네요. 박스 앞면엔 그다지 많은 정보들이 나와있진 않아요. 바로 뒤쪽에 더 많은 정보들이 나와있기 때문인데요. 이 기차 모형엔 멋지게 전시할 수 있는 스탠드가 들어있어요. 스탠드에 올린 기차의 길이는 무려 52cm나 된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블루투스 허브와 모터를 구입하면 실제로 기차가 움직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조종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모듈은 74,900원, 블루투스 모터는 49,900원에 레고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이에요. 기차가 조금 저렴한 가격에 나온 반면 실제로 움직여 보려면 기차에 상응하는 가격만큼을 더 지불해야 된다는 건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겠네요. 집에 레고 시티 블루투스 기차 제품 있으신 분들 거기서 모듈을 빼서 사용하시면 돼요. 총 1271피스란 적지 않은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격은 149,900원에 출시됩니다. 출시는 전국 오프라인 레고 스토어나 온라인 레고 공식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즘 레고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 되도록 출시 첫날에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성인용 레고답게 설명서 앞페이지부터 상당히 고급스러움을 보여줍니다. 이 기차 제품의 재원과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1번부터 4번 봉지가 각각 어느 파트를 조립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서도 다 검정색으로 변경됐네요. 기존 설명서는 밝은 색상이라 조립할 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바뀌니 좀 더 가독성이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자, 이렇게 기차 받침대가 먼저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작은 브릭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솔직히 조립하면서 조금 지루했어요. 반복 작업의 연속이랄까? 어쨌든 작은 부품들을 조립하는 건 크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완성된 기차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메인 엔진 칸, 앞 칸, 뒤 칸, 그리고 스탠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기차는 18세 이용가답게 스티커가 딱 하나만 들어있어요. 바로 기차의 길이라든지 무게, 즉 차량의 재원이 나와있는 명판에만 사용되었어요. 솔직히 이 부분은 꼭 칭찬해주고 싶었죠. 제품에 스티커가 많이 없다는 건 그만큼 마감이 잘 되었다는 것과 완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기차 바퀴는 고무줄을 감아 한층 더 접지력을 향상시켰어요. 실제로 플라스틱 바퀴가 플라스틱 기찻길 위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크로커다일 기차는 그럴 일은 없어 보이네요. 바퀴 중간에는 프린팅 브릭이 들어가 있고 핸들, 바 부품을 사용해서 기차의 바퀴 디테일이 더 좋아졌어요. 이런 부분은 아주 칭찬해주고 싶어요. 특이하게 기차의 엔진이 분리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상단에 멋진 팬이 보이고 작은 기관실이 표현되어 있어요. 기관사가 쓰는 도구들과 렌치, 그리고 공구박스가 걸려있는데 기차의 앞뒤가 없는 만큼 조종칸도 앞뒤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펜터그래프는 전차나 전기기관차가 전선에서 전류를 끌어올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예요. 크로커다일 기차엔 두 개의 펜터그래프가 장착되어 있어요. 워낙 작은 브릭들로 만들어졌고 조립하는 데 조금 지루했어요. 지루한 만큼 디테일이 살아있었고 완성도는 뛰어났어요. 그리고 이 빨간색 전선은 레고 피규어의 채찍 브릭이에요. 채찍을 이용해서 기차의 전선을 표현해줬어요. 이런 부분 아주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나머지 앞부분, 뒷부분은 조립 방식이 같아 두 개를 만들어야 해요. 이 제품을 만들기 전 미키 미니 레고를 만들었는데 솔직히 미키 미니는 막 흥분하면서 조립했는데 이 친구 사실 조립이 너무 재미없고 지루합니다. 친구랑 둘이서 같이 만들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나는 앞칸, 친구는 뒷칸. 특히 이 바퀴 방향을 잘 보고 조립해야 돼요. 이 방향을 틀리면 기차 바퀴가 움직이지 않으니 꼭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피규어는 기관사로 보이는 두 개가 들어있어요. 남자 기관사, 여자 기관사가 들어있어요. 이 남자 기관사 피규어를 어디서 많이 봤나 싶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주라기 공원에 들어있던 그 피규어더라고요. 주라기 공원 거대 티라노 제품의 앨런 박사 피규어가 입은 옷이었어요. 공룡의 회의감을 느끼고 기관사로 전향했나봐요. 두 피규어는 앞쪽, 뒤쪽에 태우거나 받침대 끝부분에 고정해서 전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립 시간은 총 2시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조립을 다 하면 몇 개의 브릭이 남는데 남는 브릭들 중 특이하게 요 경사 브릭이 남더라고요. 보통 조립하고 남는 부품은 작은 브릭들 뿐인데 내가 어디 잘못 끼웠나 한참 찾아봤더니 원래 남는 브릭이더라고요.
해외 유튜버들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기차는 앞과 뒤가 분리되는 구조라 곡선 기찻길에서도 잘 움직여요. 탈선의 위험이 한층 더 낮아질 것 같은 구조예요. 지금 온라인 레고샵에서 모터를 주문해놨으니 모터가 도착하는 대로 구동 리뷰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장점과 단점은 확연히 존재했어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의 정석 아시죠? 약간 그거 읽는 느낌 들 정도로 지루했어요. 진짜 쌉 지루했어요. 색상이 막 밝은 것도 아니고 조립 기법이 화려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쌓는 방식이 반복되는 작업의 연속이었어요. 반면에 장점이 뚜렷했어요. 다 만들어서 기차 받침대에 올렸을 때 그 희열감과 만족감. 아, 이 친구 빨리 내 장식장에 전시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드라마에서 나오는 부잣집 아빠 서재 가면 두꺼운 책 막 쌓여 있고 만년필도 있고 그런 방 있잖아요. 그런 아빠 책장 한 켠에 놓여 있을 법한 모형이랄까? 사실 기차 맨 앞칸만 덩그러니 출시돼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아니 그래도 화물 칸 한두 칸 정도는 넣어주지 왜 굳이 머리 칸만 나왔을까 생각했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어라? 괜찮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7월에 출시되는 레고 신제품 크로커다일 기차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크로커다일 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 덕후가 생긴다면 성공! 지금까지 블록도사 꼬삐였고요. 앞으로 더욱더 멋진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굿바이! 오늘 리뷰를 좀 특이하게 해봤는데 어떤가요? 좀 담백하게 진행해봤습니다. 투표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좌측이 어디지?